제가 올해 피로를 팔았는 데는 한 300농가 정도 되는 것 같고, 직접 농가에 갖는 거는 한 250농가 정도? 거기서 좀 더 압축을 했을 때 150농가를 2, 3, 4월까지 꾸준히 갔습니다. 그리고 150농가한테 똑같이 얘기를 했지,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5월 말 지금까지 결과물은 천차만별입니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쉽게 각 곰판장 1, 2등 하시는 분들은 저를 만나서 참 좋았다, 정말 재밌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아니 이제 결과물이 나쁜 분들은 책임을 따집니다. 책임을. 저 때문에 제 비료를 써서 망했기 때문에 비료값을 못 주겠다. 더 심한 분은 보상을 해라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단 말이에요. 안 된 분들 마음을 제가 아예 모르는 건 아니야. 알지만 책임을 져라, 보상을 해라, 이게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그게 참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돌려서 한번 표현을 해봐요. 같은 비료를 썼는데 잘된 분들은, 이분들은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이분들의 결과물은 뭐냐 이거지. 지금도 저는 같은 마음입니다. 끝내 농사는 물관리, 온도관리, 환기관리, 순관리, 열매관리. 안타깝게도 비료는 꾸준히 쓰면 되는 거야. 농약도 잘 듣는 거 위주로 계속 꾸준히 쳐주면 되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앞에 관리가 돼야지 식물이 튼튼해진대도, 그게 안 되면 그 어떤 걸 대입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계속 표현해요. 천장을 달아야 된다고. 아무리 한길 시원하게 해도 순 뜨는 걸 잡을 수가 없다고. 순 뜨는 건 최대한 늦게까지 천장을 열어놔가지고 좀 잡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 옳다 그러다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참외농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빨리 성장을 하길 바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해요. 10m하우스 1200, 1300, 1500, 이제 1500을 하게 되면은 매년 그 선까지는 한데도 그 한두 번이 힘든 거지, 그 한두 번 넘으면 매년 1500을 해요. 1500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1300은 한데도, 근데 1500 하는 분들은 정말 시세가 맞으면 1800, 2000만 하는 거지. 저는 거기까지 가는 이 큰 틀의 기준을 한번 잡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힘들어도 150, 200 농가를 계속 다니는 겁니다. 왜? 정말 이건 많이 봐야 돼요. 이건 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많이 보면서 읽어야 돼. 지금 이 대가리를 보면서, 지금 잎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읽으면서 내가 뭘 해줘야 될까, 그거를 간절하게 생각을 해야 돼. 모래땅이라고 해서 참외가 무조건 무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색이 안 나는 것도 아니에요. 모래땅이라도 물만 잘 맞춰내면 얼추는 올라와. 하지만 찰땅보다는 못하다는 건 사실이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도 6, 7, 8월이 남았고 아직도 200개를 딸지 300개를 딸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시세가 또 7월, 8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렇다면 지금도 뿌리 관리를 해주면서 끌고 가야 된대도, 지금도 2, 300개 따가지고 고민할까? 2, 3만 때리면 500에서 똑같아요. 또 900이 터지는 거야, 900이. 그리 작년에 7, 8월 달만 해가지고 1000만원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하우스가 큰 분들은 뿌리가 더 넓게 번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쪼록 많이 생각해서 빨리 뛰어 넘으십시오. 제가 얼마나 더 이렇게 흘러가 줄지 모릅니다. 자, 항상 응원합니다. 이론은 정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자기 것으로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 그게 결론입니다.